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노 탑10 유제풀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고고씽! 유제풀의 느낌 있는 클라스! 필이 팍팍 오는 서기 하은 클라스입니다. 먼저 서기 클라스! 2020년 실용음악 콩쿠르에서 보컬 부문 고등부 대상을 차지하며 새싹 싱어송라이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 자작곡 과제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이어서 서드아이 하은 클라스! 2019년 3인조 걸그룹 서드아이로 데뷔했고요. 서드아이에서 첫 번째 솔로 출격입니다. 솔로 데뷔곡이자 윈터송 첫눈 오는 날로 홀로 서기에 성공한 하은 클라스! 오늘은 솔로 유망주 서기! 하은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 가수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 아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 서드아이의 홀로 서기한 하은 씨 모셨는데요. 하은 씨 먼저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드아이의 귀염둥이 막내 하은입니다. 자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 서기입니다. 아~ 부럽다! 부러워! 귀엽다! 예. 아니 서드아이랑 방송할 때 물론 네. 솔로가 나올 거 예상을 살짝 했지만 그래도 언니들 있는데 막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론 한시가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막내가 처음 출격하기는 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처음에 굉장히 들었을 때 저도 의아해서 저가요? 막 이러면서 그래도, 제가요? 제가요? 이러는데 네. 그래도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언니들도 응원 많이 해줘가지고 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막내 출격!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서기 씨는 이제 음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이라는 거는 사실 다 고만고만 다 잘하는 사람들이 1, 2, 3등인데 그중에 막 정말 그죠 대상하기는 어렵잖아요. 야. 어땠습니까 그때? 실감이 전혀 안 났고 예. 딱 저는 기대도 사실 안 했는데 예.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또 좋은 상 주신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가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말 막 각고의 노력을 막 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 쓱 한번 나왔다. 그냥 쓱 했는데 대상. 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오래 하시더라고 음악을 오래오래 음악 하고 네. 싶습니까? 네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오래 오래오래. 자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 그리고 서드아이의 막내 하은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솔로 가수 대 최근 솔로 가수. 추억의 솔로 가수들 어떤 가수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세상이 랩뿐만 아니라 보컬 실력도 넘사벽 클라스를 자랑합니다. 소울풀한 윤미래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윤미래 검은 행복 흐르고 있습니다. 윤미래 씨는 뭐 업타운, 타샤니, 또 뭐 솔로로도 티 윤미래 뭐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하은 씨도 서드아이로 이제 그룹 활동을 먼저 하고 네. 솔로로 출격하게 됐는데 이야. 언니들 그러니까 멤버들의 반응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와줬는지. 제가 사실 그 녹음 부스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네. 이제 언니들이 없이 그것도 혼자 가야 되니까 녹음하러 가는 날마다 제가
막 계속 언니들한테 어떡하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냥 마음이 무겁죠. 셋이 네. 하다가 혼자 가서 맞아요. 하려면 네. 셋이 할 때도 제가 녹음 부스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니까 언니들이 갑자기 하나 하나 이러더니 둘이 하나 둘 셋 다 화이팅 하는 거예요. 더 무서워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래서 네. 네. 그날 표현은 못했지만 네. 차 타고 가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근데 오늘도 녹음 부스잖아요. 그런 거죠. 아, 그럼, 아, 여긴 좀 부스잖아요, 다르네요. 부스. 여기 분위기가 조금 네. 행복하네요. 해피해피하네요. 아 괜찮아요? 아니, 너무 다행입니다. 왜냐면 하은 씨가 혼자서 나오니까 좀 맞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집에 갈 때 생각날 거예요. 네,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기 씨는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네. 어때? 아, 나 진짜 솔로 가수 된다 해서 기쁨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요즘엔 다 그룹으로 활동하잖아요. 좀 부담스러웠나요? 어때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실용음악 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사실 이렇게 악기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밴드도 되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예. 이제 솔로로 나오니까 사실 조금 부담이 됐던 거 있었어요. 아, 부담되죠. 그렇죠. 솔로가. 활동할 때도 부담스럽죠. 만약에 팀으로 밴드로 나왔으면은 N분의 1만 하면 되니까. N분의 1 맞네요. 그럼 마음이 훨씬 가볍죠. 예. 아 그럼 뭐 좋아하는 밴드 특별히 있었어요? 선배님들 중에? 어, 그 저희 그 오혁 협오 밴드 네. 아~ 저희 멋있죠, 학교 휑휑휑 네. 휑휑 네. 네, 거기밖에 몰라요. 네, 미안합니다. 가사를 몰라요. 휑휑 여기까지밖에 아 그래서 협오 밴드 좋아하시는구나. 뭐 자작곡이 다 되니까 또 여러 장르의 음악 앞으로 또 하실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7위 공개할게요. 음악 경연 대회에서 당당하게 대상을 받았어요. 4세대 싱어송라이터 서기가 최근 솔로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서기 축하! 축하! 오늘은 이렇쿵 저렇쿵 너무 힘들었다고 오랜 친구에게 다 털어놓지. 이 곡입니다. 아. 서기 그때라는 곡이거든요. 막 그때가 생각나요. 저도 그래, 막. 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I wanna go back. 그렇죠. 아. 이거는 영화 이제 서기 씨는 모를 수도 있어. 예전에 나 돌아갈래. 아,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거 모르죠. 아, 아.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명장면이에요. 설경구 씨죠. 네, 설경구 그래서 씨.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혹시 그 영화나 이런 거를 아. 본 세대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모르고 아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학창 시절 가고 싶다는 그걸로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목이 그때입니다. 이게 사실 나 돌아갈래 하은 씨는 알죠? 네, 저 하은 씨 아세요? 설경구 선배님. 그렇지. 많이 돌아다니 짤로. 맞아 맞아. 아, 박하사탕. 우리 세대네. 저랑 같은 세대네 하은 씨는. 아 99년생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90년대생이에요 저도. 저도 90년대입니다. 같은 구. 아 그래서 그때라는 곡을 만드셨는데 뭐 어떤 느낌으로? 그 당시 이 곡을 만들었는지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고 아~ 세상에. 아 그러니까 중학생 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많이 웃던 거랑. 어 그리고 항상 그 학교 끝나면 근처에 이제 떡볶이집이 떡볶이. 아 있죠 있죠. 네, 그 뮤직비디오 맨날, 다 나옵니다. 네, 여러분. 컵볶이. 항상 컵볶이. 갔던 기억에 아. 그런 애들 친구들이랑 보냈던 추억들이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 근데 뭐 스무 살 돼서도 컵볶이 네. 먹고 아. 혼자 먹어야죠. 스무 살 되면 이제 혼자 혼먹해야죠. 혼먹. 아 너무 슬프다. 아예 우리 왜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먹으면 아, 되죠. 그러셨습니까? 네. 서기 씨 본명이 이다연이더라고요. 네. 이름이 다연, 이다연도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서기라고 예명을 활동명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 이게 뜻이 서기라는 뜻이 어, 음악을 가지고 팬들 앞에 항상 이제 서 있자. 어. 아, 그러니까 홀로 서기 할 때 서기. 그런 서기? 네. 아, 저는 학생회에서 서기 역할을 아~ 하셨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아 홀로 서기가 앞에 있었구나. 선다 이런 의미의 서기예요. 음악으로.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제 항상 서 있자. 아~ 음악으로 멋있다. 서겠다. 어, 그래서 서기라는 이름으로 네. 예,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를 적재 씨가 쳤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서기 씨도 기타를 치면서 더 노래하는데 어떻게 적재 씨가 이걸 연주를 어. 해주셨는지. 그 작년에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이제 같이 작업을 해주신
작곡가님이 계신데 네. 항상 그 적재님과 이렇게 친분이 네. 있으셔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도와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특별한 인연이네요. 예, 뭐 유명인이 되고 나서 만난 게 아니고 맞아요. 처음부터 어, 별 보러 가자 정재 씨 그 한 소절만 가능합니까?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우와 응원 아니에요 응원? 어머 우리 뒤에 하은 씨 우와. 왜 먼저 시키셨어요? 하은 씨 얼굴 빼기 전인데 어떻게 하고 하은 씨 화이팅! 화이팅! 아니야 우리 하은 씨 괜찮아요 괜찮아 네. 춤추면 돼 춤 노래 다 돼 우리 하은 씨는 야 근데 정말 너무 와. 집중하게서 듣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야. 잘 들었습니다 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노래, 연기, CF까지 어떤 분야든 정상을 찍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장나라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스윗 드림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윈터송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혼자서도 1당백 해내는 서드아이의 하은이 최근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캔디처럼 달콤하대 한겨울같이 얼었던 사이 녹일 만큼 하은 첫눈 오는 날 바로 이 곡입니다. 올해는 눈이 정말 펑펑 맞아요. 진짜 마치 이 노래 뮤직비디오처럼 영화처럼 온 날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일요일 월요일도 눈이 네. 왔었고 꽤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음원 발표한 날 첫눈 내리고 하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저희가 음원 내기 전에도 막 진짜 음원 나오는 날 눈이 첫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말 첫눈이 오더라고요. 진짜 기적처럼 온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희 막 회사 직원분들이 다 와 첫눈 온다고 그렇죠. 좋아했어요. 맞아요. 이게 눈이 좀 많이 내려주니까 첫눈 오는 날 너무 와닿잖아요. 네. 네. 이 정도는 기상청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옵니까 하은 씨? 딱 맞고 이제 딱눈 네. 오는 날 실제로 이 노래 들어보니까 느낌 어땠어요? 진짜 눈이 내리면서 제 노래를 계속 들었고 튜밍 계속했구나. 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러면서 되게 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아마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것 네, 같아요. 진짜요. 딘딘 씨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인연입니까? 제가 평소에 되게 팬이었는데 이번에 저 곡 솔로곡 맡아주신 프로듀싱 해주신 분이 네. 인연이 있어가지고 소개로. 감사해요. 그러면 녹음실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녹음했어요? 녹음은 따로 네. 했어요. 아쉽게도. 딘딘 씨한테 감사 인사는 전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촬영을 해가지고 비하인드 촬영을 해서 네네. 그때 만났거든요. 그 클립 촬영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딘딘 씨 첫 인상 어땠습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죠? 좋다! 바로 100% 나왔어요. 네, 우리 딘딘 씨 듣고 있나요? 첫인상은 피곤해 보였다. 피곤 딘딘. 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우리 딘딘 씨한테 짧게 감사 인사 영상으로 하나 남겨주세요. 저 딘딘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딘딘 선배님 목소리로 저의 곡이 새롭게 아름답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딘딘은 딘딘. 네, 피곤 딘딘. 네, 피곤은 딘딘. 피곤은 딘딘. 네, 이번에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연기와 노래 요 코미디까지 다 해 후 줄게 예. 이분의 공연을 한번 보면 온몸이 땀과 물로 흠뻑 젖습니다. 공연계 끝판왕 싸이가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연예인 흐르고 있습니다. 서기씨, 아 내가 연예인이구나, 이제 연예인 됐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 언제예요? 아직은 이렇게 막 실감한 적은 없는데 네.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 이런 음원 사이트들에 아. 제 노래가 이제 들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내가 연예인 됐구나. 네, 하은씨는 어때요? 저도 아직 실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나가다 가끔 저의 노래가 들릴 때 길에서 네. 첫눈 오는 날이 막 흐르고 네. 있을 때 네. 신기해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 그렇죠. 싸이 씨는 공연계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두 분은 솔로 활동하면서 이제 직접 팬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죠? 맞아요. 코로나 시대여서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어디서 최초로 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홍대 버스킹 네. 그런 거리도 너무 좋고 네. 정말 작은 공연장이어도 너무 좋고 네. 위치는 홍대가 마음에 들어요? 네. 아니면 거긴 어때요? 떡볶이 그 가게 앞에서 떡볶이 네. 앞에서 소규모로 먹으면서 네. 네. 그러니까 떡볶이 먹으면서 괜찮네. 아니 근데 홍대에도 맛있는 떡볶이 집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길거리 네. 많아요. 거기서 사다 먹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은 씨는 버스킹을 예전에 서드아이 때는 했잖아요. 네네. 그쵸? 했었어요. 그때 좀 많이 그립죠. 네, 너무 재밌었는데 네. 요즘에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많이 또 공연이 그리워서 우리 소울의 라이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한 씨.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또 부담 없이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쓱 한번 가볼게요. 예. 다 같이 리듬을 한번. 아, 그러면 5, 6, 7. 전화가 울리네. 어디야 go let's ride a bike. Come on, nice 좋은데 한강으로 뭐야. 빼는 애들은 도대체 뭐야. Come here by, come here by, come here by, yeah. 와, 빼는 애들 도대체 뭐야. 우리 하은 씨가 요 정도 실력이라 솔로 하는 거야. 자, 서기 씨 어떻게 들었습니까? 너무 잘하시네. 아, 본인도 보컬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들으니까 어때요, 이분 하은 씨? 저와 아예 다른 색깔을 그렇죠. 가진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아, 예. 정말 잘하거든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벚꽃 연금에 이어서 OST 연금까지 싹쓸이한 뮤지션이죠. 연금술사 장범준이 최근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서기 씨 그리고 서드 아이 하은 씨 함께 하고 있고요.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Yeah.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서기하은 박소현 혹은 서기하은 러브 게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 느껴진 거야를 들었잖아요. 네. 멜로가 체질 OST로 큰 사랑 받은 곡인데 오늘 서기 씨 기타를 제가 좀 준비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라이브 준비해달라고 네. 예 살짝 부탁을 드렸는데 적재 씨의 럴러바이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곡 좀 엄청 어려운 곡 아닌가요? 기타 이제 멜로디가 좀 어렵긴 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네. 제가 적재님 노래들 중에서 이 노래를 항상 자주 듣고 네. 뭔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좀 위로받는 곡이어서 준비를. 아 우리 유재필 씨 요즘 고민 많거든요. 아 제가
열심히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 러러바이를 오늘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가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쉬워라. 기립박수. 아쉬워라. 정말 계속 이어서 듣고 싶네요. 와 대박이다. 와 아니 서기 씨 왜 이름이 서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앉아서 되지. 듣다가 서기네요. 그냥 그냥 서기에 만들어서 서기인가. 그렇네. 이제 본인이 음악으로 맞아. 서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서게 돼요. 맞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는 진짜 완전 들으면서 왜냐면 유재필 씨에게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 처음 일어났어요.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듣는 관객을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와 러브게임에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감동이다. 야, 여러분 뭐 원곡도 워낙 뭐 좋아하시는 분 많겠지만 서기 씨 버전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오,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공개할게요. 미친 컨셉 소화력을 보여준 역대급 솔로 가수입니다. 테크노 여신 이정현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이정현 와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각자 핀 퍼포먼스에 한 번 놀라고 탄탄한 보컬 실력에 또 한 번 놀라죠. 독보적인 솔로 뮤지션 청아 선배님이 최근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청아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서기 씨 12시쯤엔 주로 뭐 합니까? 요즘 또 방학이라 예. 네. 12시엔 너무 쌩쌩해서 뭐예요? 곡 써요? 곡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너튜브 봐요? 뭐 네 맞아요. 너튜브 보세요? 네, 네 주로 뭐 어떤 컨텐츠를 위주로 봅니까? 음악 채널 봐요? 음악 채널도 보는데 12시 때는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네, 야식 빵 먹방 보시는구나. 먹방을 오 그렇네요. 굉장히 마른 체형으로 보이는데 많이 먹어요? 아 저 잘 먹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고기. 고기가 제일 좋죠. 아 하은 씨는 밤 12시쯤 주로 뭐 합니까? 저 밤 12시쯤에 별로 다른 일 없으면 자는 거 같아요. 그 시간에 자요? 피곤해가지고. 어쩐지 키가 좀 부쩍 크신 것 같아요. 저번보다. 아니 근데 피부나 이런 걸 생각하면 12시에 자는 게 맞죠. 근데 보통 12시에 이렇게 일찍 자진 않는데 아침형 인간이에요? 네 요즘에는 좀 일찍 졸리고 일찍 일어나고 할머니처럼 나이가 먹어. 아니 99년생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되게 좋아하시네. 할머니처럼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백폭 백폭. 아 근데 뭐 컨디션 관리하는 네. 거는 그게 좋긴 하죠. 청아 씨가 최근에 달리는 사이라는 힐링 예능을 찍었습니다. 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출연해보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어필해주세요. 나 이 프로 나가면 좋겠다. 저는 선배님이 하고 계시는 비디오 스타. 아~ 네, 또 유리면이가 혼자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질투. 어? 아니 근데 그때 고생했던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아, 그때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저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한시 와서 적응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 멤버보다 두 번째 멤버 오면 그 멤버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노하우를 좀 전수받고 오니까. 일단 길다 이렇게 그렇죠. 체력을 안배해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비디오 네. 스타에서 우리. 하은 씨 꼭 만나볼 수 있길 바랄게요. 네, 초대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서기 씨 나가보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저 그 완전 어렸을 때부터 네. 런닝맨. 어, 잘 뛰실 것 같아요. 되게 반전으로 막. 운동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빨라요? 어, 네 달리기도 좋아하는데 네. 구기 종목들을. 어 구기요? 어떤 구기? 뭐 축구 이런 거요? 네, 축구, 농구, 야구. 오 멋있다. 야구도? 네. 야구 그 뺏으러 그럼 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중학교 때도 네. 이렇게 학교 대표를 이렇게 나가면 네. 스카우트도 몇 번 받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 이런 게 아니라 그. 네. 네 맞아요. 막 걸 스카우트로 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네. 어 아니 그러면 뭐 농구나 농구. 이런 멋있다. 야 그러면 순발력도 있고 재능이 있었는 거 있네요. 어 그러니까 위에 친오빠가 네. 있는데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빠 따라서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머 싱어송라이터라 지금 기타 들고 있으니까 전혀 그 이미지는 몰랐단 그죠. 말이에요. 나중에 뭉쳐야 찬다 이런 데서 한번 차로 한번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런닝맨 관계자 여러분, 우리 서기 씨, 싱어송라이터 서기 씨 앞으로 연락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할게요. 아련한 발라드는 물론 박력 터지는 퍼포먼스까지 찰떡 소화해낸 매실왕자 조성모가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조성모 다짐 흐르고 있습니다. 2021년 다짐 한번 짧게 듣고 갈게요. 하은씨 뭐 어떤 다짐? 네 저의 다짐은 서드아이가 크게 성공하리라 네. 다짐합니다. 아~ 네네 파이팅. 서기씨 다짐 하나 해주세요. 저도 이제 조금씩 점점 더 저의 음악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성모 씨는 매실왕자라는 그 수식어가 한 20년 넘게 맞아요, 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깨물어주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이 표정. 그래서 서기 씨는 본인 서기 앞에 어떤 수식어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꿈. 네. 그러니까 광고 말고요. 예,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서기, 뭐 싱어송라이터 서기 말고 뭐 어떤 서기. 잠잘 때 서기. 잠잘 때 서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편안한 음악을 아~ 딱 떠올렸을 때 제가 있었어요. 아 근데 서기 씨 음악 들으면 잠 안 와서 그냥 일어날 것 같은데 드립박스 치려고 또 잠이 확 깰 것 같은데 왜냐면 가사도 너무 잘 들리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게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아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좀 편안하고 이런 휴식 같은 음악. 네 그냥 듣는 분들이 제 노래 듣고 이렇게 그냥 편안해졌어요. 근데 진짜 힐링되고 네. 위로받고 편안해지는 노래였어요. 그래 힐링송 서기 이거 좋다. 아, 네네 힐링송. 힐링송. 우리 하은 씨는 어떤 수식어 개인 이제 솔로의 어떤 수식어 어떤 하은이 좋겠어요? 다재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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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정말 다재다능해요. 춤되고 노래되고 예능되고 뭐 다 되니까. 네, 다재다능 하은으로 여러분 네.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필씨가 순간부채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자를 함께하고 있어요. 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조성모씨 챔팬에 대한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왔죠. 맞아요. 우리, 네. 가게를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냥 조성모씨의 찐팬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나왔었는데 서기씨하고 하은씨는 누구 때문에 가수를 꿈꾸게 되고 힘들 때 이겨내게 됐는지. 어제 혁오 밴드예요? 혁오 밴드도 물론 네. 그렇고 저는 아이유. 아 이 밤 정말 아
나를 반딧불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기 씨? 한 소절만 해달라는 한 소절만 불러달라는 몰라, 저 아, 알겠어. 지금 하면 네네네.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그리워 또 그리워. 와,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와, 자동 기립박수. 아니, 마음의 힐링도 되는데 자게 되진 않네요. 아, 진짜 최고다, 최고. 이제 갑자기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진짜 갑자기. 아, 정말. 하은 씨는, 네, 누구, 어떤 선배님입니까? 아, 저는, 저 때는 2NE1 선배님. 아, 박수 차. 아, 좋아, 좋아! 맞아, 맞아. 너무 멋있다. 네. 아니, 근데 커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2NE1 것도 옛날 곡들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 들어보니까 네. 2NE1 거 없었잖아요. 뭐, 블랙핑크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세븐틴 것도 있었고, 뭐, 많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하은 씨,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2NE1 거. 그러면, 우리 그 비디오 스타일 우리 산드라 씨 같이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미리미리 해놔야겠네. 준비했습니다. 네, 나중에 비디오 스타일에 연락이 가면 한번 커버 네. 해주시고 한번 출연해주세요. 됐다, 됐다.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3위 공개할게요. 데뷔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무대에서의 열정은 여전히 신인 시절 그대로인 아티스트죠. 대체불가 선미님의 최근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선미 가시나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 곡은 이제 선미 씨가 JYP를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된 곡인데 엄청 큰 사랑을 받았죠. 올해 선미 씨가 서른이 됐는데 별 감흥 없대요. 저도 서른이 됐지만 저랑은 매우 다르네요. 저는 감흥이 화구거든요. 아, 있어요? 네, 감흥 이게, 있어요? 네, 앞자리가 바뀌니까. 아, 그래요? 네, 약간 초조해지고. 아 초조해져요? 네, 연애도 하고 싶고. 아, 네, 약간, 아니, 약간 생기는데. 20대 때도 안 된 연애가 30대 때. 아유, 서기 씨 노래나 들어야겠다. 아니, 서기 씨, 우리 김강석 서른 즈음에, 서른, 되면 이제 마음이 지금 심란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 힐링송으로, 네, 예, 힐링송. 오늘 제 있어요. 생일인가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계절은 다시 돌아 같아요 진짜. 와, 감성이요. 눈물 나올
것 같아 진짜. 아니 근데 이런 노래는 부를 때 무슨 생각하면서 불러야 이렇게 노래해요? 스무 살인데 지금. 근데 저는 확실히 가사에 집중을 해서 네. 감정을 이입하려고 노력해서. 아우, 근데 난 음치인데 난 안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우리는 해줘. 감정에 이입을 해도 네. 음정 박자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 라디오 막히신 분들은 이게 네. CD인가 이렇게 아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생 라이브입니다. 완전 진짜로. 아니고요. 완전 라이브 완전 라이브 여러분. 아. 연주도 기타도 직접 연주하면서 예. 근데 살짝 너무 떨어가지고 떨렸어요? 살짝 실수를 해서 지금 네? 실수를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실수가 안 보였는데요. 아, 근데 본인은 만족스럽지가 않군요. 아, 살짝 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막 감정에 빠져서 네. 들어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아. 아,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할게요. 케이팝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긴 뮤지션입니다. 올타임 레전드 박진영이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JYP. 날 떠나지 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소녀시대 리더로서도 솔로 가수로서도 인정받은 아티스트입니다. 미트 탱 믿고 듣는 태연 선배님이 최근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왔다 I call you 흐르고 있습니다. 이 태연 씨가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큰 사랑 받고 있거든요. 두 분은 도전해 보고 싶은 뭐 음악적인 장르도 괜찮고요. 뭐 다양하게 뭐 뮤지컬이나 뭐 예능이나 이런 거 포함입니다. 뭐 너튜브 컨텐츠나 다 포함해서 도전하고 싶은 파트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네. 서드 아이로서 이번에 마마무 선배님들처럼 약간 아라비아풍 그런 아~ 그루비한 네네. 네, 느낌을 한번 서드 아이 멤버들과 함께 아~ 네,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센 거 했었잖아요. 서드 네네. 아이가 그러니까 맞아, 그거하고는 느낌 약간 장르 차이가 네. 있죠. 네, 그래도 약간 강렬하면서도 약간 섹시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막내가 이렇게 원하면 언니들은 그 느낌이 또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언니들 아주 섹시. 네. 왜 웃으세요? 아, 왜 웃는 거지? 아, 섹시한니 하면서 왜 웃으신 거죠? 잘할 수 있어. 갑자기 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 근데 마마무 같은 스타일로 해보고 싶다. 네, 마마무 선배님 너무 멋있어. 네, 멋있죠, 멋있죠. 네. 그리고 서기 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잔잔한 노래도 좋아하는데 네. 힙합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예를 들면 힙합 네. 어떤 곡? 막 크러쉬 노래, 딘 선배님 노래.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의 피처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 연락 갈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그러면 서기 씨 영상 있으니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래퍼 누구면 구체적으로 밝히셔도 되고요. 좀 연락 달라고 하고 싶다고. 지코 선배님, 크러쉬 선배님.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네. 김 선배님. 예. 더 말해요, 더 말해요. 로꼬 선배님. 좋아, 좋아. 피처링 부탁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분들 생각하면서 써놓은 곡이 있나요? 딘 씨나 뭐 크러쉬 이런 분들? 있어요. 지금 약간 기타 약간 찍으려고 세레나한테 받으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거라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타는. 아 근데 오늘 들려주진 않으셔도 돼요. 네네. 왜냐면 이게 음원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나중에 연락이 와서 콜라보 작업이 되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이 러브게임에서 간혹 진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꿈을 가지고 노력해봅시다. 네, 예. 멋진 콜라보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할게요.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운 분입니다. 여성 솔로 가수들의 롤 모델 엄정화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예쁜 가사와 멜로디, 부드러운 음색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는 뮤지션이죠. 뮤지션의 뮤지션 아이유 선배님이 최근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8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서기 씨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아이유 씨 음악 1위, 솔로 가수 1위를 차지했네요. 행복해요?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서기 씨 오늘 저하고 처음 방송했는데 어땠어요? 지금 벌써 이렇게 끝날 줄도 모르고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너무 혹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쉬운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런 리액션들이 너무 아 미안해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기계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아 저희가 노래 듣고 일어나고 이런 게 재밌어요. 아니 하은 씨는 언니들하고 왔다가 이제 혼자 와서 네. 제가 살짝 걱정했는데 오늘 혼자 해보니까 어땠어요? 혼자 하니까 짜릿하네요. 좋다. 재밌었습니다. 네, 네. 혼자 와도 괜찮죠? 괜찮네요. 네네. 뭐 언니들 나중에 방송 모니터 하겠죠 뭐. 네. 나중에 서드 아이로 다시 한번 와주시고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듣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네, 저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음악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